자, 오늘도 반갑다 브라더라. 슈퍼로더 형이야. 자, 오늘은 형이 여러 번 예고했는데 이제서야 이야기하는 바로 갤럭시 탭 S8 관련된 영상이야. 처음에는 뭔가 계속 디자인이 바뀌기 때문에 형이 영상을 만들지 않았었고, 그 후에 디자인이 확정된 상태에선 렌더링 제작을 요청했는데 그게 자꾸 지연이 됐고,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서 그냥 렌더링 없이 형이 항상 하는 거 있잖아, 짧고 굵고 빠르게 시작하자. 자, 형은 왜 갤럭시 탭 S8 관련돼서 영상을 이제서야 찍었을까? 형 영상을 꾸준히 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이 디자인이 계속 바뀌었었고, 그리고 일전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출시가 조금 지연될 수도 있다,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형이 다른 내용에 비해서 영상을 좀 늦게 만들었어. 근데 이제 말할 수 있지. 자, 갤럭시 탭 S8, S8 플러스, S8 울트라, 일단 이 세 개의 모델이 출시가 돼. 그리고 S8, S8 플러스는 전작과 디자인이 똑같아. 전면도 똑같고 후면도 똑같아. 물론 베젤은 좀 더 얇아졌지. 하지만 디자인 면에선 크게 변한 게 없다. S펜 뒤에 붙이고 카메라 두 개 딱 있고, 이거는 변경사항이 없다 이거지. 근데 마지막에 울트라, 이거는 확실히 변경사항이 있지. 아쉽지만 그냥 말로 이야기할게. 갤럭시 탭 S8 울트라 유일하게 노치 카메라가 들어갔다. 이 내용은 바뀔 일이 절대 없고 100% 확정이고, 그동안 노치다 아니다 이야기했던 모든 사람들, 그 사람들 중에 노치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만 믿어.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도 아니야. 그냥 완전 100%, 200%, 2만% 무조건 노치로 나와. 아쉬워하는 친구들이 있지. 아니 왜 생뚱맞게 노치야? 이유는 그 안에 모듈이 바뀌었다는 거지. 형이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 울트라만의 카메라의 변경점이 있기 때문에 노치 디자인으로 간 것 같아. 근데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냥 노치는 100%야. 그리고 형이 최근에 출시일이 조금 2월달에 밀릴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. S22 시리즈와 똑같이 2월달에 출시하니까 그거 조금 기다리면 될 것 같고. 그리고 S8, S8 플러스는 외국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기본빵으로 8기가 램을 시작해. 태블릿임에도 불구하고 8기가 램이 약간 아쉬운데, S 시리즈도 그렇고 태블릿 시리즈도 그렇고 너네가 12기가를 사용하고 싶으면 이젠 울트라를 사라, 이렇게 하는 것 같아. 아, 그리고 AP는 스냅드래곤 8젠 1이다. 형은 이만 갈게. 안녕.